당량 법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혁의 저자이고요. 1500년대입니다. 당량 법주, 작 당량 법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네. 권역문입니다. 대들보 아래 항아리를 놓았기 때문에 당량이라 한다 해서 어떤 유래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네, 조리법 이술 1. 3월 3일에 기장살 3말 3대를 두번 쪄서 뜸을 들여 술 및 밥을 짓고 펼쳐서 아주 차게 식힌다. 2. 물 3말 3대 마른 노루 3말 3대 1의 술 및 밥을 함께 항아리 담는다. 덧술 1차 1. 3월 6일에 기장살 6마를 두 번 쪄서 밥을 지어 항아리에 넣는다. 덧술 2차 1. 3월 9일에 다시 기장살 9마를 쪄서 밥을 지어 항아리에 넣는다. 2. 그 다음부터는 쌀의 양에 상관없이 항아리가 가득 찰 때까지 임의대로 넣는다. 만약 술 한 섬을 덜어내면 다시 술 밑밥 한 섬을 더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항아리입니다. 대나무 통주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대나무 통수를 만드는 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즉 통주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간단하죠. 번역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생 대나무 마디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술을 빚는다. 2. 대나무를 깎아 구멍을 막는다. 3. 황토 진흙을 바르고 풀로 덮어 비가 새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경 대두주 대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1. 콩 3대를 익을 때까지 볶는다. 2. 그릇에 익힌 콩을 넣고 술 5대를 부어 2대가 될 때까지 달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번역문에는 각 증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산후의 중풍, 또 등이 뻣뻣, 뭐 가슴이 답답, 그 다음에 갈증, 몸이 가렵거나 속이 메스껍고 토하거나 초점이 없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뭐 치료한다 해서 예전에는 1460년 경에는 이런 방식의 증상이 나타날 때 대두주를 통해서 대체 치료를 한 것 같습니다. 대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신문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대두주방 이렇게 나와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중풍으로 해서 어떤 증상에 대한 걸 치료하는 방식으로도 나와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대두 두 대를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부는다. 2. 청주 두 대를 부어 한두 번 끓어오르도록 삶아 찌꺼기는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두 천세 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역 저자고요. 1500년대입니다. 대두 천세 고주 식경 대두 천세 고주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 1. 콩 한 마리를 물에 담가 윤기가 나게 불린다. 2. 불린 콩을 삶은 후 햇볕에 바짝 말린다. 3. 말린 콩에 거르지 않는 술을 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마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신묵지 서유구 1845년경 대마술은 마인주라고 하고요. 원문입니다. 건축학문 번역문입니다. 골수의 풍독 통증에 치료한다 해서 3 대마 3에 시해서 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조리법 1. 3의 씨를 향이 나도록 굽는다. 2. 볶은 대마자 씨를 주머니에 넣어 술에 담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술이 있고 3의 씨를 담가서 우려낸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리기기는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집이고요. 이 고 14세기입니다. 도소주 도소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황제의 도정에서 지낸 지 어언 3년 세 번만 만날 때마다 저절로 속을 퍼져 어버이 늙으셨는데도 멀리 떠나오고 아이는 어려서 따라오지도 못하였네. 조물의 뜻은 만물의 생장에 귀결되겠지만 사람의 정은 세실 중히 여깄기에 마련 도소주를 혼자서 마실 수 있나 시를 짓노라니 만가지 생각이 드는구나 해서 이 도소주에 대한 문헌 자료가 이 가정집에 나와 있습니다. 독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견한잠로 심수경 16세기고요. 도소주 원문입니다. 번역문
설날 아침에 도소주를 마시는 것이 옛 풍습이다. 젊은이가 먼저 마시고 노인이 뒤에 마시는데 지금 풍속은 또 설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을 만나면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이 대답하면 나의 허술한 것을 사가라 하는데 이것은 자기의 병을 파는 것으로 재앙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 일찍이 우리나라 사람이 설날 아침에 대한 절구를 좋아하였는데 이르기를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도소주 마시는 이 많으니 이제는 쇠퇴할 줄 알겠으니 큰 포부를 저버렸다. 일마다 병을 파나 병은 끝나지 않으니 그대로 옛 나를 가지고 지금의 내가 될 뿐이네 라고 한 것이다. 내가 80세 되던 설날 아침에 장난삼아 이 시에 차원하여 이르기를 약한 몸 병이 많아 도소주 빨리 묵겠다. 80살 강령은 생각조차 못했는데 어찌 병 팔려고 먼저 술 마실까. 시장에서의 강한 상대에게나 대항해 볼까 라고 지어서 석유 동송지에게 보냈다. 이렇게 견한 잡록의 도소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 사가집 서거정 15세기입니다. 도소주 도소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오늘이 바로 원일인데다 오늘이 올 봄의 입춘이라 한때의 좋은 명절을 만나서 멋진 이웃과 함께 즐기게 되었네. 소반의 채소는 파, 싹이 보드랍고 동의의 술은 즉백향이 진하구려. 도소주는 누가 최후의 맛이 더군고 나이 젊은 사람에게 부끄럽구려. 이렇게 서거정이 작성한 극선 사가집에 도소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가집 서거정 15세기이고요. 도소주 주 소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 술을 즐기어 진작 몸은 상했지만 시는 즐겨도 청렴을 해치진 않네. 평생의 매양 시리에 빠졌던 것은 조물주가 본래 시기한 탓이었지. 세월은 양갑을 익힌 만큼 빠르고 공명은 범의 수염을 뽑기 같은데 어느덧 또 새해가 이르렀으니 도소주자는 누가 들어 사양할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제집 이행이 있었고요. 16세기 도소주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그 누가 나를 위해 가는 세월 붙잡고 동이 술 놓고 거물러 이별이 회포 달랜다. 한밤에 더 늙어가는 것 거의 견딜거나 한해 동안 속절없이 푸른 물가 져버렸네. 덧없는 인생 얼마나 남았건데 늘 나그네 몸 봄 흥이 많지 않아서 그저 마음이 아파라. 이날이 입춘이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늙고 게을른 이젠 남 뒤처지는 게 좋아.
도서주를 그대에 먼저 마시도록 양보했다오. 이날 밤 운경은 조금 몸이 편찮아 연회에 끝까지 남아 있지 못하였고 언경은 미리 도서주를 마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용제집에서 이행이 도서주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도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이고요. 저자 미성 18세기 연대 초엽입니다. 도서주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백출 한양 발전 대왕 1. 한양 반 천초 한양 반 지모 한양 반 도라지 한양 반, 호장근 한양 한전, 모두 껍질 벗긴 건 6전을 모두 잘게 썰어서 빨간 비단 주머니에 넣는다. 2. 12월 말일에 우물 바닥까지 닿도록 드리워 넣는다. 3. 정월 초하루 아침에 내어서 술에 넣고 면목 몇 소금 끓여낸다. 동쪽을 향해 마신다. 4. 그 찌꺼기는 3일 후 다시 우물 속에 드리워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빨간 비단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번역문에 보면은 조리법이 있고요. 추가로 그 찌꺼기는 3일 후 다시 우물 속에 드리워 넣는다. 한 사람이 마시면 한 집이 병이 없고 한 집이 마시면 한 마을에 병이 없다. 이런 또 내용이 있네요.